안녕하세요. 역세권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안산의 초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초지역에 4호선을 타고 도착을 하여서 제가 지금 지하 보도를 이용하여 건너편에 와서 지금 찍고 있어요. 건너편에 이렇게 와서 지금 여기가 중앙대로고요. 차들이 아주 안산의 대로입니다. 이게 그래서 길을 건너서 지금 이렇게 중앙대로를 보여드리고 있죠. 보시면 저는 이 역이 이제 안산에서도 진짜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될 만한 역이다 생각해서 와봤는데요. 사실 초지역은 원래 이름은 공단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반월공단이 근처에 있어서 그럴까요? 뭔데? 좀 멀어서 어쨌든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을 하였다고 하더라고요. 초지역. 근데 초지역이 관심을 끌만한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으뜸인 게 여러분도 아시는 뭐 KTX가 여기에 정차역으로 확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리고도 이거 여기는 볼 게 너무 많은데 뭐 4호선 타고 왔으니까 4호선은 당연히 있고요. 신안산선도 여기를 지나가고 있고요. 이제 지나갈 예정이죠. 신안산선. 그리고 또 여기가 조금 어쩐지 제가 와보니까 서울의 복정역, 그러니까 약간 분당하고 서울 중앙에 있는 복정역 같은 느낌이다. 굉장히 교통은 중심지인데 뭔가 외곽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질 즈음 바로 길 건너에 정말 어마무시한 이렇게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어요. 저 반대쪽은 좀 외곽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4호선, 신안산선, 뭐 또 수인선도 올 것이고 서해선은 제가 아까 여기 초지역에서 내릴 때 보니까 이미 운행 중에 있고요. 서해선, 뭐 인천발 KTX선, 뭐 진짜 이게 그렇게 따지면은 4호선, 신안산선, 수인선, 서해선, KTX선 뭐 정말 다섯 개 역이 직결되는 곳이잖아요. 정말 대단한 역세권이죠. 그런데 좀 역세권 아파트가 없으려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여기 원래는 그냥 뭐 빌라 단지 막 이런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그런데 이게 싹 바뀌어서 푸르지오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여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초지역 이렇게 KTX도 여기서 확정이 됐고요. 여기서 인천발 KTX도 이쪽으로 올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해선은 이미 운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진짜 도로가 넓고 쾌적해요. 보시는 것처럼 그죠? 이제 주변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가 정말 높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앵글에 이렇게 다 담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게 예전에 없던 단지인데 있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제가 그래서 좀 여쭤봤더니 이게 6월 달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8월 20일까지 입주 마감일이래요. 거의 한 3,000세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는 다른 데 다 떨어져도 여기는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여기 세대에 사시는 분이 아까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만한 것이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지역에서 지하보도를 이용해서 길만 건너면 아파트 입구예요. 여기 지금 초지역 지하보도라고 써있죠. 바로 건너면은 이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메이저타운 푸르지오라고 써있네요. 이게 상반기 환경 주거 문화 대상도 받았대요. 보니까 공원까지 잘 예쁘게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해서 아까 여기 사시는 분이 공원도 예쁘게 돼 있고 그렇다고 와서 구경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지역이 정말 메리트 있는 여긴 것 같긴 하고 이 아파트 또한 괜찮아 보여요. 많이 많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역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독해력이 떨어져서 그러는지 무슨 역이 무슨 어디까지 가고 어디까지 가고 막 이게 잘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사는 구역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독해력이 저처럼 떨어지는 사람이 또 있을까 염려돼서 이렇게 예쁘게 좀 그 지도를 좀 상세하게 그려봤거든요. 색깔별로 노선별로 이렇게 해봤으니까 좀 자세히 이해하기 쉽게 그려놨으니까 좀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정말 초지역 이 아파트는 제가 멀리까지는 못 가겠고 정말 눈앞입니다. 엎어지면 코달 때 초지역이 있군요. 그래서 초지역은 앞으로 5개 역이 관통하는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역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안산도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네요. 지금 다 예정이 뭐 지금 서해선은 여기는 운행하고 있고 뭐 4호선도 운행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앞으로 뭐 수인선이니 뭐니 다 예정이지만 10년 안에는 다 되겠지요. 그러면은 여기는 정말 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초지역 앞에서 여러분께 아파트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요 안쪽에 또 조금만 가시면 안산 시민시장도 있는 것 같아요. 민속시장이 있다고 하네요. 보면은 저 그런데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안에를 다 구경하고 싶은데 이 아파트만 너무 홍보하는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세권 아줌마였습니다. 여기는 초지역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